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영상을 몇 개를 중요한 것 편집을 했어요. 거기에 많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먼저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어떤 설교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설교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유지되느냐 공산화되느냐 길을 놓였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아는 내용이지만 영상을 같이 보시고 이 영상만 잘 깨달은다면 이 나라가 사는 이번 대선의 승리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영상 먼저 틀어주시죠.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지비교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있었다.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르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입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신랑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에서 해방, 사회의 구조에서 해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갤러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하자는 칼로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WCC는 개종전도 금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원 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 부흥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했다고 전도하잔데요. 통탄이라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덮여놓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죄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당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단과 어둠에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블신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간 것은 배도요 배겁니다. 지 형수가 뛰었더만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날 망한다고 정신병원 입원시켰다며.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1200명 이재명 지지원 인간들아, 나한테 와라.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요. 너희들 좋으면 북한으로 가. 왜 이 주사파들아, 못된 인간들아, 견딜 수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나는 뛰어넘고 싶어요. 이겨야 돼요. 달려갑시다. 안 무서워요. 싸우다 내가 죽어버리고 나더라도 이 나라만 사람을 쓰겠어. 진짜로 여러분 정말 정신차려야 돼요. 박헌영이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남자당 총재가 김일성이가 옷 홀랑 벗겨놓고 세파트한테 물려 죽여버렸어요. 그런 악독한 인간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은 지금 고모부터 죽여버리고, 아이고 졸았다고, 아니 나이 뭐 조절거든요, 졸았다고 죽여버렸다고. 그런 인간들하고 왜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지금 전부가 다 죽었구만. 내가 설교 끝나고 이어서 해주세요 나중에. 예.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제가 이 WCC나 이 정부나 이재명 그런 얘기를 방금 오후 3시 김문수 TV에서 막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연락 한 시간을 막 연락하고 막 강하게 어제로.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알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말씀과 성령 와가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진 시간도 가집시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 지금 또 사명이 뭔가, 지금 여러분께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세 번째, 이 WCC 지금 매주 화요일 날, 그 잘못된 거 아카데미 강의하고 있고, 이렇게 알리고 있고. 사실은 이 WCC가 용공주의잖아요.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든요. 게릴라를 지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권이 용공주의잖아요. 사실은 WCC를 누가 만들었는가? 로마 캐토릭과 스탈린이 만들었어요. 보면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주사파 정권이잖아요. 그 뿌리는 WCC예요. WCC. 그렇기 때문에 WCC 뿌리 뽑으면 영적으로는 사단이고 원인이 WCC구나. 그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교회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정말 통합적 울컥벤처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항상 감사한 것이 울컥벤처 목사, 제가 눈물이 오서 유튜브부터 뛰었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코로나로 어떻게 한 달을 폐쇄시켜요. 그렇게
아주 완전히 닦기도 돼가지고 교회가 난리 났죠. 그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을 때 저하고 저희 광주까지 왔더라고요. 유튜브 찍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나는 내가 죄인 돼가지고 광주시에서 우리 교회 완전히 닦기도 되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정말 한국교회 살리겠다는 교회가 이 피해를 줬다 생각. 죄인의 입장에서 유튜브 못 찍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코로나 확진 뭐 그 아니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이것이 방역이 뭔가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죄인 입장이었고 어디 숨을 곳 찾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튜브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가 왔는데 제가 안 찍겠다고. 아니 죄인 입장에 뭐 할 말이 있냐고 뻔뻔해 뭔 말 하겠냐고. 다소 고개 숙여야 되겠다. 그때 심지어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얼마나 힘들었겠. 교인은 다 흩어지고 한 달을 배치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론이 한 달 동안 9시 뉴스에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성은 흔들리구나. 그때 내가 할 수 없이 변명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당시 통화를 하는데 이 찍어보내 유튜브를 그 유튜브 찍어서 보냈어요. 나는 본인이 이제 자기 유튜브에다가 내 거 조금 넣을 줄 알았더니 내 것을 그대로 편집했더라고. 근데 그때 나는 그때 마음에 울락이 있은 거 아니고 WC만 뿌리 뽑은다면 내 귀가 깨져 좋겠다 그 말할 때 마음이 울컥 눈물 난 거예요. 저 2013년 제가 설교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도 완전히 교회 깨지다가 보고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울컥 눈물 나고 그 당시에 눈물을 주치는 분들이 막 눈물 흐르는데 막 그래갖고 눈물 흐르는 대로 찍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전사가 이제 유튜브 찍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안심 먹고 안경 먹고 막 눈물 흐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미 유튜브 끝났으니까 아닌데 그것까지 다 찍었더라고. 해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제목을 눈물이 호소 또 그렇게 붙여버렸네. 아, 내가 그래서 아, 창피하게 남자 새끼가 우는 것을 왜 그거 다 붙여가고 그 내장께 아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이 5만 개 다른데 막 10만 개 떠가지고요 눈물 호소 때문에 오히려 부산 반대편 설교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히려 더 잘못된 거 알리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창피당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WC 잘못된 거 알려진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해요. 지혜롭게 해줬고 그거 띄워줬는데 저는 그래요. 그까지 하나님이 선을 주셨다. 결국은 나는 창피당하고 우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이 그 당시 코로나가 쫓고 이 정부가 쫓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내 변명 안 했어요. 그때 내 가슴에는 WC만 뿌리 뽑는다면 내 교회가 깨져도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펄컥 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도 중요하시더라 이 말이요. 내 중심은 그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유튜브 명수 여러분 당회장이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이제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하루에 네 번씩 예배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는 세 번 드리거든요. 새벽에 오후 2시 8시 근데 새벽에 오전 오후 저녁 아 13번 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대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너무 이게 진짜예요. 이거 흉내 못 냅니다. 저는 세 번 하면서 힘들었는데 네 번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도 힘든데 그걸 즐긴다고 다른 말 즐긴다는 것은 사실 목회가 설교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운동격이 자기가 그때 전문가면 즐겨요. 모든 거 자기 하는 일 즐겨야 되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재미를 붙여야 되듯이 물론 설교는 재미로운 건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 그 자체가, 아, 내가 훌륭한 목사니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 자체가 하루 네 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 여기에 다니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 정말, 아,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쉽지 않아요. 얼마 오라운드 많고 바쁘지 많고 이게 딱 모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 번 예배드리냐고. 와, 정말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만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벌벌 뜹니다. 과거에 자기 죄를 알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 요셉이 참 훌륭한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았어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큰 그림이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하신다는데 요셉이 무슨 얘기했냐면 자 당신들이 나를 유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다른가. 첫째 우리 인생은 인생 방향이 정확히 해야 되죠. 방향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이 목적이냐 목표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구분해야 돼요. 왜 구분이 필요하냐. 자 여기서 요셉이 뭐라 한가. 그래서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나를 온 집에 줄을 삼고 애굽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애굽 국무총리 삼으셨다는 거. 자 이리 물어볼게요. 만민의 생명 구원이 목적입니까? 애굽 국무총리가 목적입니까? 그렇죠. 여기 수준 있네. 바로 그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국무총리예요. 자 인생 역시 학생 역시 공부하고 기업가가 사업에 돈 벌고 잘한 것은 성공해야 돼요. 목표 달성해야 되겠죠. 국무총리가 되니까 마음의 생명 구원할 수 있죠. 자, 조금 바꿔버리면 큰일 나버립니다. 인생 이 땅에 높이 되고 국무총리가 목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빗나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 목적이냐? 목적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네. 사나 죽으라 주의 것이로다. 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네. 영광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네. 정확한 목적만 가지면 인생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빛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목적입니까? 대통령 당선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야권을 분열해야 되겠습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적화될까 봐서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건 분열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사는 이순신과 원균과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순신의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이순신의 목적은 이 나라 안정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목표는 뭐냐면 일본군 싸워 막는 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근데 원균의 목적은 뭡니까? 이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높은 자리 3군 수군 통제사 저 자리 저 자리 높은 자리 원균 목적은 목표는 누군가 바로 원수 일본이 아니고 이순신! 이순신을 죽여야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게 원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순신이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거북선을 만들었습니까? 이순신이 그렇게 훌륭한 정과에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실로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리더십에서 보면 알잖아요. 훌륭한 줄 알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순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냐고요.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이순신이 그 사람 죽여버리고 지가 그 자리에 사직했다는 이 졸장부들
오늘 한국에 수많은 졸장부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장부 목적과 목표가 뭐냐고요. 무엇을 사냐고요. 우리는 십자가 피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딸 돼서 주님이 나를 구원시킨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해서 그 피값에 샀기 때문에 나는 정말 대속의 사랑 때문에 빚진자 신용으로 내가 뭘 한들 오늘 내가 1등 되겠다고 아 무슨 소리야. 주님 받은 애가 너무 크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십자가 피해 그 보혈 때문에 샀으니까 주님 것이니까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쓸시없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달려가는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명확하게 방향 설정이 되면 인생은 가치관이 되고 의식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것이 혼동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의 목적입니까? 정권의 목적입니까? 정권 잡아서 뭐 되려고요? 실력도 없는 주사파들이 경제 다 파탈시켜놓고 이 나라 망하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고.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물론 저 자신도 정말 이대로 살까? 날마다 회개하고 산 거야. 나 진짜 목적은 아니야. 왜 내가 또 비도하고 왜 변질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날마다 인생 방향의 목표가 뭔가 목적이 뭔가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영광을 해서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해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잘돼야 되고 높이 돼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최선 다해서 달려가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 한들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서 9장 11절 보니까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이라고 선창하자 빨리 달려가면 1등 나갈 때 세상 그렇죠 아닙니다. 용사라고 전쟁 승리한 것이 아니라겠어요? 지혜자라고 음식 얻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먹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라. 할렐루야. 자,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신 분 누구실까? 하나님 주장하시죠?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시는데 바로 시기와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분명히 인생의 목적이 뭐이고 목표가 뭔 안 사람은 의식 구조가 바꾼 사람은 그걸 잘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를 축복하실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큰 것은 주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하는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런 의식구조,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그 자를 쓰시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아름다운 인생을 걸었을까? 물론 그것도 물론 아브라함이사 야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야 되는 그 성륜과 경륜이 있지만 그거는 연다 훈련시켜야 큰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와 기회는 누구한테 오는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 누가 주인공일까? 그 당시 겉으로는 바라왕이 왕이죠. 요셉은 무명의 청년이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왕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 자,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넣어놓고 요셉을 바로 만나게 두 장관이 실수해갖고 감옥에 들어오게 만들어. 누구 때문에 요셉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은 정치수 2년간 한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정치 얘기 듣고 다 장관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요셉은 기도한 가문에서 그 두 장관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왕에게 요셉의 그 지혜 총리에 전달되죠. 자, 보세요. 이상하게 요셉을 출세시키려고 바로왕이 그 다음에 이제 3세가 되니까 또 꿈을 꿔. 7년, 불려, 7, 6년 아무도 못 알아맞혀. 근데 수급능 관한장이 왕이 왕이요. 아, 이제 생각난다고. 그 총리라고. 그때가 잊어먹었어. 때가 아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말해. 무슨 얘기냐. 결국 요셉을 총리로 삼으려고 바로왕도 두 장관도 엑스트라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인생국 다 볼 때 왕관 속 앉는다 해서 주인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보면 알아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 나의 주인공인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하늘에서 계속 달려간 사람. 그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 꿋꿋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시고 7년 풍년 동안에 복지 저장해갖고 7년 흉년을 맞게 만들어서 요셉은 위대한 총리가 된 것이에요.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모든 각본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지?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총리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을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예바라 내가 꿈을 꾸었다 말씀하소서 내 꿈이 뭔가 알아맞히고 해석해 왕이 왕이야 그래서 못 알아맞히면 다 죽여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누구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다 기도하고 시간 날 왕이 왕이요 큰 신앙을 보셨죠? 와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요 야 네가 어떻게 하냐 무릎 다 꿇고 딱 해석하고 다니엘 총리 세우려고 왕을 꿈꾸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둘 다 다 꿈 얘기네. 영적인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인생에 누가 주인공일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하루에 네 번 예배드리고 힘쓰고 해서 여러분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한국이 깨우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기와 기회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신가. 이 요셉에게 먼저 믿음의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해와 달이 11별에 절했죠. 형들이 그러니까 미워했죠. 그래서 야.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이러면 근데 형들이 누구야 절하겠냐?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야 저 꿈꾼 자다다 저 꿈 어떻게 된가 보자. 꿈을 파괴시켜버리려고 바라먹었는데 파괴시켜 바라본 그 꿈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더라 이 말이요. 멋있어요. 전능하셔요. 얼마나 멋있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감옥도 좋고 어떤 것도 보면 감사만 하셔요. 아멘이죠. 거기에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그것이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82절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꿈을 꾸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을 채워주세요. 입을 넓게 열는 건 내가 믿음이에요. 입을 넓게 열는 건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이요. 이 나라 살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가장 위대한 교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내가 채우리라.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무엇이 비전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꿈을 월 때 그 비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래서 동네 바라보아라. 하늘 별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거 꿈을 꾸고 긍정으로 항상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아멘. 여러분 이기가 차고 넘치고 또 넘쳐갖고 세계적인 큰 역사가 이룰 것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꿈을 꿔야 돼. 믿음의 꿈은. 저는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유명한 미국 목사님인데 난 그분의 사상을 참 좋아해요. 나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만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능력이 그 수준에 맞죠? 아니요. 일에만 능력. 일에만 능력.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 구인지 아세요? 하나님, 100만 개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100만 개. 그리고요, 한 개 교회 1,000명씩입니다. 그리봐야 15밖에 안 되네. 근데, 1,000만 개를 뭘 믿어먹고, 100만 개를 먹고, 10억 온다 하던 양이 많죠. 78억, 뭐, 90억, 80억인데, 어떻게, 뭐.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점에 저한테 그래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책, 제 책이 제목이 완전하라 두 번째 생긴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99세에 주신 말씀이에요. 100세 아들이 없기 전에 완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런데 완전하라. 그릇이 되라고 하더라. 그리고 점수 매기더라고요. 점수 몇 점, 그러니까 세 번 막 점수 매기.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가장, 한국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계가 혼란인데, 영계가. 그래서 이 본질 회복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고병찬 목사 만난 것이 한 2, 3년 전에 충주, 어느 호텔에서 우리 그 목회자 통합 측, 온누리교회 또 중심으로 많은 장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영락계 해갖고 세미나를 내가 고병찬 목사를 이름을 듣고 근데 그때 처음 만난 안현 목사 셋이 강사를 불렀어요. 통합 측 이제 더 반대한 사람들이 서로 맞죠. 그때 저는 기억을 해요. 안현 목사 고병찬 목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일어나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더라고요. 저는 그런 힘으로 못했는데 그 힘을 얻어가지고 본질을 보건다 해갖고 같이 이문으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인도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본질 회복이 뭔가 기도와 말씀에 돌아간 건데 WCC가 잘못된 것이 있는 WCC를 우리가 WC 날마다 WC 잘못된 거 알지만 WC 날마다 얘기해봐야 머리 아프고 사탄이고 WC 뭐 정체가 알잖아요. 왜 WC가 오게 됐을까? 본질에서 이탈하니까. 우리 심령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회복해야죠. WC 잘못했다 하지만은 그러면 우리 빈속은 뭐 돼? 나 이렇게 항상 생각해요. 추운 겨울날 내 속이 지금 빈속이요. 근데 옷을 껴 입어야 그 눈보라 속에서는 추워요. 옷을 껴 입어도. 내가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을 먹고 땀이 나버리면 훈을 넣겠죠.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버리면 돼요. 옷이 아무리 잘못되다가 어쩌란 말이요. 분열 체험 넣고 말씀과 성령이 없은데 주님 못 만났는데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소가 되고 인본주의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WC 잘못됐다. 그럼 어쩌라고? 가슴을 채워라. 기도와 말씀 채워라. 나는 목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안 돼. 최소한 5시간 이상 막 물론 막 일을 써요. 적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적 싸움에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원래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로 주셨어요. 네 번째 목사가 나오더라고. 뭐 사도급이 있고, 선지자급, 복음자 있잖아요. 사도급이 총회장이야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니 말이야. 나 그런 문제 복잡 말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러나 문제는 이 본질적으로 기도 말씀에 접목하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들이 교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인간 정치인들이 장악하다 보니까 세상에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해서 무릎 다 꿇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혼자 싸우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그렇게 싸워. 최고 타깃이 돼가지고 끝까지
근데 그래서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WC 뿌리뽑았던 거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세미나하면서 성령에 불 주고 방언 체험 주고 막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다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가 뜨겁게 뜨겁게 기도한 게 살아있는 교회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 성령 그렇게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그려야 될 것인가? 나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잘 생각해봐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울이 성령 받아요. 네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할 사람들이라. 이 증거가 임하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 주신데 사울에게 성령 주시고 뭐더라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시는데 성령에 따라가는 건 가야 돼요. 그런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건 내가 기회 보고 행하고 안 하고는 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은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감리교나 그쪽으로는 알미니안주의, 우리 당은 칼빈주의. 둘이 합할 수가 없죠. 나는 성경 자세히 보니까 두 개 다 맞아요. 아니, 두 개 싸워야 되만요. 그걸 초래해 계시더라고. 초래해 계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게 되고, 변해진 다윗은 영혼이 또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그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되니까, 모든 예정론으로 가만히 있단다면, 항상 피동적이고, 내 의지는 없어져 버려요. 그게 되겠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감동이 와도요,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어.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나 안타까운 것이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 이론에 갇혀 있어. 아니요, 그걸 초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완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해야죠. 기회를 따라 행해야죠. 자, 어떤 성령의 감동의 기회가 왔는데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6.2 때 지금 네 번 기도해 오고 막 네 번 기도해라. 그 음성 듣고 온가요? 너! 신비주의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지각을 사용해야죠. 믿음이 온 건데 나는 제일 네 믿음대로 될 자다요. 내가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중요한 것이 그래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제 간증을 좀 곁들여서 하게 되는데 제가 부산 만내비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저는 2013년 5월 하루 종일 밤새 철학에서 너무 속상해요. 이건 아니, 이럴 수 없어요. 난 이건 아니 막. 어떻게 내가 가장 존경한 김상원 목사님이 1월 달에 보수교단의 약속은 4개 있는데 딱 해놓고 다 바꾸고 5월 달에는 김영희 총무가 불교회당에 나오고 같이 하나 돼요.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어. 아, 불교 구원도 있다고? 우리 교단이, 응? 부산 반입회, 그거 부산 집회한단 말이야? 저는요, 놀래갖고 멍한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 이럴 수 없어요. 12시부터 다시 가입하면서 막 속상하니까 막 그래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한 사람 모이고 그래갖고 전국 몇 달 돌아다니면서 책을 찍고 나눠주고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막 그래 연합집회하게 되면 사실 책값은 안 쓰라고 막 그때 막 최선 다 했어요. 막 나눠주고 깨우치고 그러다 보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 번은 지금도 내가 감사한 거, 2020년이요? 4월 15일 선거. 4월 15일에 선거가 쳐요. 나 이길 줄 알았거든요. 16일에 저녁에요. 막, 불이 타. 주여! 12시 또 쳐라.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 문채영아! 라고 맞짱 뜨자! 아, 밤새 뭐. 나는 뭐 니가 웃긴다. 니가 혼자 뭐 그런다고 해서 더블씨 없어지냐. 문장이가 죽나? 막 그래. 나 열이 나갖고 못 들었다. 열이 나갖고. 이건 아니야. 이건 이 정부한테 뭐. 그 관계도 막 정치스럽게 오히려 갖고 뭐 날라났죠. 못 견디겠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니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고 교회가 깨지겠네. 부흥이 안 되겠네. 나가겠네. 뭔 소리냐? 하나 영광을 했었냐? 교회가 네 거야?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블씨 찬동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참 멍청한 사람들이요. 왜냐? 자,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더블씨 로마 캐토릭이 지금 개신교 바로 루터 켈빈을 죽이기 위해서 맞는 거라면 그러면 종교 다원지 불교 구했다 그렇게 해서 맞는 거라면 그러면 개신교는 루터 켈빈을 믿지 않아요. 그럼 천주교는 루터 켈빈을 부정하자요. 천주교에서 만든 WC를 따라간다? 그럼 루터 켈빈을 버려야죠. 루터 켈빈을 버린 사람 없어. 개신교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기 루터 켈빈을 죽이라 WC 만들었다 이 말이요. 멍청해도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루터 켈빈을 죽이라 만든 로마 캐토릭이 사실은 일루미나테 프리메이슨에게 세계 단일적으로 일로 한 것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나중에 육류 찍으려고 한 것들이에요. 요한계시 다 연결됐어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 그럼 차라리 계신 거지 말어. 기독교라고 하지 말라고. 더블 따라가라, 뭐. 더블 씨가 뭔데? 혼합주의고, 다원주의고,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데. 슬금이 발 걷어놓고, 아이, 교단이 그러니까 어쩔 수, 멋이었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맥살 꽉 잡았어. 맥살 흔들어. 아, 나 네 아들 예수만 구했냐? 불교도 구했다! 맥살 잡아. 내가 이런 표현해서 미안해요.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맥살 잡을 수 없지만 속상하니까. 누가 맥살 잡게 만드느냐고, 이 목단 목사들이. 왜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 동네에서 아버지가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있네. 새끼가 무서워 도망가야 돼? 아버지가 두드려 맞는데 새끼가 도망가? 붙어서 물어 뜯어버려야지, 해버려야지. 맞아, 안 맞아? 뭐, 교단에 그러니까 어쩔 수, 멋이었지? 당신이 교단에서, 교회에서, 불교 구했다고 하냐고. 한마디 그럼 못 할 거예요? 교리가 없고 교단이 그러니까 제가 정직 모일 때 그렇게 재판을 하더라고. 세상에 불교 구원 있냐 없다. 아 그거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그래갖고 정직 모여. 그러니까 이게 사탄 아니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얼마나 통합주의 교단들이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이 정부가 이래도 통합주의 이렇게 하고 거의 일을 안 해요. 정 비평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 그대로 예배 드리라 말아 뭐 하라간다 다 하고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속이 상해 정말로 있을 수 없어요. 난 진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계획을 못하고 그러나 저는 분명히 WC 싸우고 세 번 쓰러졌는데 첫 번 쓰러졌을 때 3일 동안 쓰러졌는데 비몽사몽하래 3일 동안 혼상태 부산만 설교 오고 그런데 사단을 다 죽였어요. 반드시 뿌리 뽑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새로운 역사가 나고 함께 새로운 역사가 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지삼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김상환 목사 잘못된 거 두 번 보여주고 저면서 잘못된 거 보여주고 여러 가지 보여줬기 때문에 싸웠는데 보여줘도 지금도 그거 내가 어떻게란 말이야. 내가 싸운다고 더블씨 없어지냐고. 1948년도 세워갖고 더블씨 가입 인구가 5억 9천이더라고요. 근당에 없어지겠냐고요. 그런 사람 있고 이건 아니야. 아니야 하고 목숨 건 사람 있고
저는 팔복을 보면서 8단계 신앙을 봤어요. 10년이니까 1단계부터 올라가고 4단계, 왜 목마른 단계. 8단계의 핍박. 그게 최고 수준이에요. 핍박받을 수 있는 수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데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담을 뛰어넘네.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장애물에서 뛰어넘으세요. 담을 뛰어넘게 해서 구르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뛰잖아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하니 자기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어떤 일 있을 때 정면 돌파하세요. 말씀만 가지고 가세요. 그냥 말씀만 좀 미련한 데도 끝까지 말씀만 가. 그 정면 돌파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타협을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어떤 게 타협 안고 끝까지 간다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광주에서 피 흘리게 싸워요. 힘들고 그런데 저는 내가 뭐 유명을 하고 것도 아니고 WC 싸웠고 대면협회 싸웠고 정부 잡아 정부 싸웠고 근데 이 세 가지 거 했기 때문에 제가 본질에 보고 이 교회 개혁운동에도 명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뭐 제가 대형교회고 그 말은 이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삶 자체가 나는 최선 다했으니까 크고 좋고 광주에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우리나라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어? 말을 못해요. 근데 그래도 저래도 나는 까였거라. 까여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달려가게 됐는데 오늘 누가 승리자일까? 사울왕은 실패자고 다윗은 승리자잖아요. 뭘 다른가? 사울왕은 성령 받는데 자아가 안 깨지고 안 죽었어. 뭐 때문인가?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사울왕의 시험 들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나라가 살았잖아요. 근데 백성 인기가 다윗에 갔잖아요. 그때부터는 다윗을 주목하더라. 무엇이었지? 뭐?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확! 눈이 뒤집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천천이고 만만이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세워준 그냥 왕일 뿐이고 백성으로서 있는 것이지 왕으로서 백성이 있는 겁니까? 다윗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 나라 다 죽고 네가 그렇게 해서 고맙다. 하나님 너 쓰셨다. 다윗을 높여주고 사울아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인생 되겠어요. 그 크게 졸장부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비참한 인생이 망했잖아요. 단 하나 자아가 안 깨지고 안 죽었어. 그게 무엇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아니고 자기 왕국. 지금 교회 큰 교회 목사들 나부터 조심해. 까불지 마. 네 왕국이냐 하나님 왕국이냐. 사울은 자기 왕국. 금방 망해요. 여러분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근데 다윗이 넘어지고 나서 그가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성령 붙잡았어요. 다윗이 회복됐어요. 사울 왕관! 왕관 붙잡다가 다 죽었어요. 뭘 왕관 버려야지? 이 족장부가. 이게요, 사울왕도 원래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넘었습니까? 왜 못 넘어? 어? 자기 왕국. 큰 게 뭐 자기 왕국 오면 죽어요. 우리는 그냥 섬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쓰임받고 그냥 가는 거지. 아,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안 깨진 게 뭔가? 고난을 통과해야 깨진다. 시편 84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은택이 셈이 와요. 사울왕은 겸손을 왕했지만 그가 고난 없이 바로 왕이 떠버렸어. 솔로몬도 똑같아.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수많은 연단 훈련을 갖고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깨지고 부서져갖고 영의 사람 바꿔줬어요. 여러분 고난 위기예요. 이를 주의 율례 배우게 된 나이다. 환난 때 깨지고 욥이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크게 단련이요.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기셔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정말로 애국 운동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알고 진짜는 남아요. 하나님도 보내주세요. 여러분께 놀랍게 크게 부흥을 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왕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 삼천군사가 다윗을 아둘람과 400 싸움이 붙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 보호하죠. 아둘람 굴인 사람이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모이죠. 400명이 세상의 실패자. 오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우파 교회들이 아둘람 굴에 있어요 지금. 맞아 안 맞아? 사울왕 군대 식식이 갖고 막 그리고 좌파 목사들하고 좌파 적거라고 해갖고 막 힙하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왕 군대 따라간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다윗 군대 따라가야 되겠어요? 사울왕은 다 망해 죽었어. 결국은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그렇구나 그래 그래 아둘람 굴의 400군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연단 훈련을 시킨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30세가 되니까 30세가 중요해요. 예수님 30세부터 이랬잖아요.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다윗을 딱 세우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이 다윗의 영적 리더십이 거기서 키워지게 된 당시 훌륭한 뭐냐면 그 당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데리고 아들랑 굴에서 훌륭한 영적 리더십이 길러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뭘 아냐?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군사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나발의 그 양을 지킬 때 하나도 안 뺏어가고 다 지켜줘요. 그 당시 이 칼든 사람이 이기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훌륭한 다윗 밑에 훈련받은 아둘람 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다윗 왕에게 초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아둘람 굴 같지만 이걸 잘 견디게 되면 여러분이 훌륭한 리더자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한국교회 훌륭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연단 훈련의 과정인데 그게 하나의 섭리고 인도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반짝거리고 뭐 명예 권세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애통하고 주님 때문에 울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애통했냐 울었냐 힘썼냐 애썼냐 다 오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절이자 내 안에 그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악성이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소에 잡힌 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자가 깨어지고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서 문제야. 때로는 혈기가 나고 이게 또 안 죽었을까? 그래서 또 금시고 또 힘쓰고 애쓰고 한 번은 2006년도 12월에 3일 금식 쳐야 돼. 아, 이 12월 말에 금식을 해라. 6일에 알았어. 아, 근데 2007년도니까 아, 1월 중순에 교회가 시험이 온대. 아니, 여기 금식을 하라도 금식도 오고 다 응답도 해도 시험이 돼.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네가 성질만 안 내면 이긴다. 이런 말 때 시험이 왔어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서 나한테. 주님, 시험이 온다고 왔던 게 좋고. 제가 그것도 잘못 들고 큰일 났어요. 지금도 정말 주님이 어떤 음성이 있어요. 제가 더블 싸울 때 음성이 있었고. 나는 주의 종이 음성을 잘했나 봐요.
아니, 종이 주인의 음성 못 들으면 깝깝하죠. 먹통이죠. 기도해야죠. 감동해야죠. 보여주고 들려주고. 제 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이걸 모르구나. 기도를 하니까 세소가 돼가지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깜깜한 거예요. 주님이 탄식을 한 거예요. 정말 불이 없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험 받고 많은 시험 받고 지금까지요. 지금 저에게 준 약속이란다면 나 분명히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내 자랑 거 안 하고 싶어. 이제 때가 되면 알아. 아, 저래서 저렇게 갔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다. 그러나 회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중요한 것은 뭔가, 오늘 어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죽은 것이 내가 죽어버리셔야 되겠더라고요. 에스더가 금식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함께 나아갔잖아요. 내가 거기서 참 모르드개가 멋있는 인생이다 항상 생각이에요. 모르드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 아하수르 왕, 페르사 왕, 전 세계에 통치한 왕인데 하만 총독이 완전히 유단 멸절시키라 했는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많은 모르드개가 당당하게 에스한테, 자, 네가 이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유다인대로 다른 데로 권해드리니와 너와 네 집을 신부하드리라. 어떻게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민족 구원시킨다. 안 되게 박용 까오지 마. 우리들 아니어도 이 나라 하나님 지켜.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 이 한국에 지켜요. 하나님의 피값을 산 교회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주사받아라 까불지 마라. 너희들 다 망했다. 이번 선거에 너희들은 패배되고 완전히 전멸될 거야. 나는 믿습니다. 확실히 응답이 있어요. 역사합니다. 이겼어요. 기도를 이겼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개가 멋있는 모르드개. 여기서 모르드개가 에스더야, 내 목숨 나한테 달렸다. 네가 나 좀 잘 봐주라. 오늘 밤 네 남편 꼬시라. 그걸 쓰겠어요. 짜잔. 여러분이 나는 좀 멋있다. 당당한 모르드개. 야, 너 아니어도 하나님 인류 구원시켜. 너 가만히 있으면 네 심판받아. 아니, 왕후를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 종답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나 물어볼게. 여러분, 고백자 목사, 여러분 당당하게 확실하게 강하게 메시지 전화되겠어요? 여러분 살짝 눈치 보고 있었어요? 안 되죠. 자꾸 돼버리죠. 당당하시 바랍니다. 강하게, 당당하게. 사실은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당에 밀어줄 것이 나요. 근데 누구 시험 들으니 간이 오냐면 겉으로도 속은 벌벌 떨어. 힘 없어요. 정말 초라해져. 나는 그래갖고 성도 나가면 제일 미안한 게 누구냐? 우리 사모. 몰라서 못 속였어. 누구 시험 들어서 몰라. 말하지 말아래. 어떻게 또 알아? 둘이 집에서 말 안 해. 밥 먹을 때나 기분 좋아지고, 야, 사모. 와. 간다는데 어떻게 근당에서 내가 어떻게 웃어? 어? 아, 정신적으로 안 한다고 보장하라고인데, 아, 나 할 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 그냥 가죠. 그때 심장 아십니까? 정말로 내가요, 나는 피눈물을 겪 방지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기 여러분이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정광훈 목사 그 천만 서명 운동한다고 서명하고 한 주가 2, 300명이 뿡 나가버렸어. 와. 그러니 어떻게, 뭐, 그걸로 또 나가, 지금도 막, 뭐, 그러니. 그 어떻게 견뎠니, 막.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이 광주권, 근데 어디냐면, 남편들이 시험 들으면 부인은 못 이겨요. 나 안디옥에 가면 안 믿는다. 그거 따라가요. 벌벌 떨어버려. 청년들 따라하고, 못 따라하고. 그 지역 풍토가 이제 알죠? 아, 그래. 얼마나 비바람. 근데, 나 어떤 말을 이루고 되냐면, 그래. 안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근데 제가, 소문 목사 와가지고, 나한테 삼관왕이라고, 내 자랑해서 미안해. 그때 위로받았어요. 왜 내가 삼관왕이냐. 하나님 그랬대. 나도 삼관왕이라고. 세 가지 싸웠대요. 세 가지. 그러면서,
더블 싸웠고, 전국 잡아 싸웠고, 대민이 싸웠고, 당관왕이다! 그 내가 위로받았어. 아, 야, 박수 좀 받아요. 근데, 아, 주님, 나가든, 그러면 내가 할 설, 내가 설교 실수했다 생각하면 괴로운데. 아니, 그거 시작하면 뭐, 내가 마음 편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는데, 우리 예배당 1500세인데요. 중위치 착, 내가 위층 거리에 딱 부딪히면 사람이 딱 음성이 들려요. 새벽 예배다. 그랬더라. 진짜예요. 보세요. 새벽 예배. 그러면 새벽 예배가 차버린다고 나는 분명히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가 주일 안 예배 차도 다행인데, 뭐 저런 소리 큰 소리 찍어 안 예배 어쩌려고. 믿어요. 저는 두 명으로 방 개척했기 때문에 듣고 보는 거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하듯 뭘 잘. 근데 이제 중점 노는 목사님이더라고.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서 광주서 핍박받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광주서도 저 싸운데 왜 우리가 못 싸우냐 그래갖고 힘을 떠서 그냥 그렇게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여튼 어쨌든 예, 이 모르드게 신앙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당당하게 확신 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저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 출신 누구 은혜 받고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고민진 목사죠. 영적 아버지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인가? 일만 승인 때 아버지는 많지 않냐니요. 내가 내 일을 낳았다겠죠. 자, 스승은 많아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많아요.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할까? 여러분 당회장이 사랑해요. 아무리 외부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한국에서 그 사람이 최고 뭐 리더십 있고 인기 있다. 뭐 대중집 잘하고 뭐 한국에서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잊으세요. 잘하신 내가 말하고 누구 말 없잖아. 아니, 절대 아니에요. 왜냐? 나를 진짜 사랑하고 생각한 사람 누구냐고. 여러분이요, 믿음의 뿌리를 땅 내려야 돼. 운전 참 좋게. 자, 보세요. 신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실적 화실 맺어요. 믿음의 뿌리를 땅 내리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뿌리를 내리시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교회에 완전히 뼈를 묻으리라. 내가 이 뼈를 묻으리라. 근데 믿음의 심겨진 나무에 역사가 납니다. 이 시간 하나 앞에 저 앞에 약속하시오.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으리라. 아멘 하신 분. 진짜 아멘 하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멘. 뼈를 묻으셔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백장에서 보면요. 무엇이면 좋게 머리도 지혜롭지. 그리고 머리는 사람 기도하는 그때 그 기도를 하지요. 말도 좋지요. 얼굴도 잘생겨붙죠. 아멘. 뭐이 부족하냐고. 지혜도 있고 재능도 있고. 아니 나 지난번에 상처 받았네. 아 유튜브 댓글에다 나한테 내가 달콤하게 미운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알아? 저 얼굴로. 저 얼굴로. 뭐 관상 과학이다. 여러분 내가 못생겼어요? 아니요. 야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은 또 뭐 가버리나 잘 써라 그랬다고. 어쩌란 말이 그러면. 나 스트레스 받았고 머리 빠졌고 막. 근데 나 치사하더라고. 그래 나는 예수님이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금방 아름답고 없었다겠죠. 나는 그 말씀이 제일 좋더만. 여러분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저는 온통 주님을 쓰는 인생을 드리고 있어. 나는 달란 두 개밖에 없지만 두 개 갖고 두 개 남긴 게 중요하죠. 나는 그런 마음이래요. 저는요 크게 리더를 뵙고 똑똑하고 잘났다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정신은 정말 성실하게 먹혀요. 진실하게. 정말로. 내가 여러분한테 한마디 할 수 있어. 공개적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왔잖아요. 저녁에 제가 잠옷을 잔거라. 이거 내가 내 자랑하지만은 호텔 취소세요. 어디 잤어요? 유아실에 잤어요. 진짜요? 유아실에. 이불 깔아놓고. 여러분 돈 재정 아껴야지. 뭐라고. 그래서 아침에 가는데. 나는 내 사실 굉장히 성실하고 싶어요. 이번 여전대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불 하나, 5,000원. 하나 했어요. 옷 입고 잤어요. 옷 두껍게 입고 자면 되지. 어떤 때는 저는 여인숙 3만원이요. 모텔 5만원. 2만원 저래요. 어젯밤에, 아니, 모텔을 찾은 데 없어. 호텔을 8만, 10만원이거든. 10분씩 뺏는데 결국 모텔 찾아고 겨우 모텔 찾았네. 저는 내 삶이 그래요. 너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할 때 팍 합니다. 진짜. 정말 이번에 중국 선교한다고요. 1억 몇천이라고 막 50만원 다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못 생겼어도 나는 내 마음은 드려요. 왜 그냥 박영호 까불고 뭐 나를 미운 거 모르겠어. 나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댓글 달아 쓰겠냐고. 정말 나는 어떤 생각인가. 목사가 저는 진짜 내가 생각 별로 내 여행하면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수련회 따라가고 놀러 가지요. 아는 거지만 전 8월 첫째 주도 목욕기도 하고요. 8월 첫째 주도 하는 유혹이 와. 난 끝까지 내가 교회 지키기 때문에 지켜요. 특별한 일 아니면. 난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뭐 때문에. 나는 성교하고 교회 부흥시켰고 내가 오면서 할 사람 아닌데. 아 제발 나 미워지 마시오. 이? 나를 미운 사람 말고. 말고. 나를 막 미운 사람 있어요. 막 나를 빚고 와. 내가 뭘. 나는 피해준 통합죠? 통합 나 자주 세워줬어요. 저는 왜 이런 얘기인가? 나는 목사들이 다시 겸손해져라. 섬겨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정말 성도의 피눈물 알아라. 정말이에요. 어제 피곤한데, 아이고, 호텔 가자. 안 돼. 겨우 내가 고집 있어. 겨우 모텔 찾아갖고, 아, 20분을 몇 배 돌아, 모텔 찾으라고 겨우 찾아 들어갔어. 5만 5천 원이요. 왜 저런 얘기일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가식인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신 성실하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내가 성도 사랑하고 싶고, 이 자체도 좀 취사한 설교 같지만, 본문의 변화 같지만, 나는 내 자신이 성실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나는 무섭진 않아요. 종에서 뭐라도 이러지 내가 떳떳하고. 네. 물론 나도 부끄러운 거 있죠. 강단 이러지만 내가 수치스러운 게 얼마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만 회개하고 살아요. 자, 이 엘리야가 불이 떨어진데 불이 떨어 어떻게 보니까 저녁 소제드리는 시간에 번제불 그 번제불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 불이 안 떨어지면 어쩌냐고. 죽지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불 떨어진 불이라도 죽지만 내 인생에 그 자신의 번제물로 드렸을 때 소제 고운 가루 제사 그 시간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에스대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왕께 갔더라고요. 귀를 어기고 방해법 귀를 따지 마세요. 그런 그 세상 법을 넘어서 가야 돼요. 다니엘은 세 번 기원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자고 들어갔어요. 사자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활에 사실 그 사건이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능력이죠.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지요. 생각해보세요. 감히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갑니까? 근데 나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큰 신상을 산 돌을 던지잖아요. 산 돌이 말씀의 돌이거든요. 그 신상이나 골리앗이나 뜨인 돌이 날아가고 때렸는데 그 사단을 말하고 그러면 산 돌이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죽을 때 내가 번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일단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 던지고 바람의 성령인데
네가 믿음으로 던지면 성령이 역사한다. 내가 말씀이 있었을 때 성령이 온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이 온다. 우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 변질된가? 어떤 사람 나한테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 뭐 신비주의, 나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십자가 안 져요. 진짜입니다. 보고 듣고 말만 하고 있어. 무엇을 해? 안고 다녀요. 희생을 훨씬 나누면서. 나는 십자가 진 사람이야. 나는 죽으러 가. 내가 인기 끌라고. 난 죽어. 또 우리 싸우다 죽을 것이고. 싸우다 죽을 것이고. 내 인생 한 몸.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면 기회는 줘야지요. 얼마나 감사해야지요. 어? 그런데 죽고 그냥 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강조나 오늘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죽고자 할 때 주님 일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가?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번제물 되고 이곳에 성령이 불이 나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교 신앙이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11월에 둘째 주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지만 만 개 교회가 폐쇄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힘든데 내 마음에 목회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했더니 한 150명 왔어요. 병신들도 같이 합해가지고 그게 그 교통비 예산을 딱 세웠어요. 근데 그 주간에 그 현금이 그 외부에 들어오더라. 정확하고 그 액수에 또 다 보시더라. 나는 예산 없어도 했거든. 근데 만 3개월, 이번 네 번째였거든요. 3개월 동안 지금 굉장히 바빴어요. 또 금요일날 또 뭐 성령 싸움이나 하고 뭐도 계속 일을 해. 또 3월 또 두째 주를 할 거예요. 계속 집회를 해. 또 기도하고 못하고 그러고는 하루 또 세 번씩 예배드리고 그런데 나는 행복했어요. 진짜 외우고 기쁘고 행복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나는 최선 다한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살아 움직이고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 됐어. 기도원 갈 데가 없다는 거 유튜브 들어와요. 열 몇 명씩 항상 그게 자요. 그 방이 또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어요. 아, 서울에서 이사 오시고, 진주에서 오신 분이 교수가 등록을 하고, 제주도에서 등록을 하고, 병이 다 온다고. 와, 새로 오신 분들이 몰려오는데, 당답 받고 와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계산 쪽에 선 건 아니에요. 딱 하나, 주님. 만 개의 폐쇄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가슴 아파서 했거든요. 통이 있어서 아니에요. 같이 울고 같이. 그만 화나로 했는데 주님이 축복해가지고 교회가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죽고자 할 때 일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이제 은혜로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 정부가 정말로 나는 민주당원들이요. 지금 이재명 씨 공산주의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회자 인정 안 오고 미군 철수하고 점령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데 민주당에 매이겠습니까? 민주당을 만든 김대중 씨 이번에 자 영상 틀어본 나와요. 완전히 주사파예요. 그런데 그 민주당에 매이지 말고 이 나라가 넘어가요. 아니 북한으로. 그럴 리스크가 되고 됐어요. 이미 정부가 이게 뭡니까? 백신 패스도 세계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어요. 음식도 못 먹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물론 이번에 난 선거 이긴다고 봐요. 나 안철수 씨 호소하는데 물론 다 견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깨끗이 그냥 나는 모든 조건 내려놓고 이 나라 정말로 이 좌파 정권은 망해야 되고 이 정권 아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나 내려놓는다 한마디만 하고 급이 딱 내리라면 급이 영웅됩니다. 진짜 몰라요.
진짜 용대입니다. 아무 계산 없이. 근데 두 달에 이거 어쩌겠단 말이야. 그분이 문재인 정부에 만든 공을 세워놓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너무 많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 정말로 대장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장부 아니지만 대장부에 살고 싶어. 다른 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미 이번에 우리 이겼어요. 그리고 유튜브 좀 이따 띄워주세요. 지금 대장동 이재명 씨가 완전히 앞장선 그 유튜브 나와요. 잘 찾아보시오. 막 그래갖고 진도 지었나니까. 아니 대장동 자기가 진도 지예요. 어? 그리고 이동훈 교수가 그 안민현 김대우 씨가 지지받는 내용 나와요. 오늘 그거 잘 들으시고 이 영상 여러분은 다 알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한번 결론을 부탁하고 싶은데 아름다운 홀 되시고 지금 고병자 목사가 한국계 큰 리더가 되고 크게 되냐 안 되냐 여러분이 믿는데 여러분들이 똘똘 멋지고 나가면도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지금 한국계 세우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 꼭 모셔서 얼마나 더 설교 잘하잖아요. 팍 띄우잖아요. 지금 뭐냐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깨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고향 땅에 선자 모듯이 옆에서 귀한 줄 몰라요. 진짜로. 어? 제가 나오면 오 유튜브들 근데 아유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또 내가 싫다고 나오고 있다. 야 목회는요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항상 힘들어. 그걸 견디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일어나고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부탁하고 싶은데 나는 내 교회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똑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기도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영상 좀 꼭 들어주세요. 빨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향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입니다. 연대사업국장이라는 것은 통일전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대협 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한 의장 빼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자리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게 야당 정치인들, 이제 김대중, 김영삼 씨 만나고 제가 김대중 씨를 1대1로 만난 게 20번이 넘습니다. 김대중 씨의 그 동교동 집에 들어가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서교 호텔에서도 만나고요.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김대중 씨는 저를 만날 때 당시에 북한의 지도부가 대남 사업 지도부가 한국민족민주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주사파들의 지도부였습니다. 그 지도부가 당시에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혁명론과 혁명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혁명의 전술과 구호까지 전부 지령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팀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팀이 24시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행하려고 무지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김대중 씨가 스무 번 만났는데 김대중 씨 저보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 한민전이 이렇게 하게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한민전의 지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절반만 나갑시다. 이게 저와 김대중이 마주 앉아서 했던 나눈 대화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단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북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이야기를 분명히 대담으로 기사하고 했습니다. 한 번도 김대중 씨 측에서 저에게 항의한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10억 불 정도가 간 걸로 합니다. 북한에 그 돈이 우리에게 핵폭탄으로 나가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향한 사람이 그는 대한민국의 적군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느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김일성 사상을 배웠습니다. 김일성 사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수령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적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 덕분에 나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아마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지지한 목사님들은 이 내용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자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그리고 공산주의가 채택한 전체주의형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라고 얘기하면 그래 어떤 민주냐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공산주의자들 그 가면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사파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 바로 전 단계가 민중주도의 민주연립당, 연립정부입니다. 말이 용어는 어렵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부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파쇼 체제 개혁입니다. 파쇼 체제란 주사파들이나 공산주의의 용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보수 반동 정치인과 보수 반동 관료들 그리고 보수 반동 재벌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맨 처음 뭐 했습니까? 적폐청산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다른 말로 북한의 혁명론 말로 다시 번역하면 파쇼 정치체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 두 명 구속시켰고 고위관료 150명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단체들 아주 피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재벌 이재용, 그 다음에 롯데 모든 재벌들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게 북한의 혁명론을 따르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이들의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그게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내부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있어도 없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해도 이제는 감옥에서, 군대에서 해도 감옥 안 갑니다. 그리고 촛불 때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애들 고등학교에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군대 내 마지막 남아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군기무사입니다. 그거 문재인 정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검찰, 경찰, 지금 전부 보안경찰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정원은 지금 보안수사권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경찰로 가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만 이롭게 했던 정부입니다. 이제 이번이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왜 체제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만일 문재인 2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주사파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 저들의 선동에 다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계는 뭐냐? 회개입니다. 누가 저분이 대통령 앞으로 될까 안 될까?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조정특별에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가 당을 만들어갖고 야당 분열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윤석열 황교안이 아니에요. 정권만 교체해야 돼요. 만일 야권 분열하면 큰일 나요. 안철수 씨요, 당시 훌륭한 사람이지만 상판 다 잘했어요. 분열하면 다 죽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아무 건들 말 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된단 말 듣지 마세요. 여론은 아니에요. 여론에 따르지 마세요.
여론 형편없어요. 절대 생각해보세요. 여당 하나에 야당 둘인데 백패죠. 현재는 공산 정권을 막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지금 황교안 씨하고 장로 대화해본 적 없어요. 이런 얘기 왜요? 저 하나님이 정해요. 저는 정치가 아니에요. 내가 정치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내보냅니까? 중요한 것은 4.15 부정선 규명하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된들 또 부정선 규명되지 않고 부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개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야당 당수가 지금 문제가 많다 알잖아요. 얼마나 윤석열 씨 힘들까? 안쓰러워요.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문제는 공산정권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정권 막고 나면 어느 때도 대통령 시킬 수가 안 시키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 되는 것이 무언가 전체 하나 돼가지고 이 나라 깨우시기 바랍니다. 선거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지면 죽어요. 2년 전에 김승기 장로하고 김문수 의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공산정권 90% 됐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도지사 또 장관 국정원장 한 사람이 우리 훨씬 알잖아요. 지금 주민자치법은 그대로 공산법이에요. 이재명 씨가 차별금지법 통과 안 하겠다고 했죠. 거짓말. 형님법 이름만 갖고 내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속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 일어나면 이깁니다. 하나도 이깁니다. 기독교의 좌파 목사들 그래 이재명 지지한다면 아니 좌파는 공산주의 이재명 공산주의인데 아니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고 그런데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공산주의를 지지한 목사가 목사입니까? 옷을 벗어야죠. 그런 교회 나오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저 같은 자 이렇게 호소할 기회를 준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내 가슴을 토하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광교 3분의 1이 남았고 3분의 2가 나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4분의 1이 나와요. 4분의 3이 다 없어진 텅텅 빈 예배당에서 1500세 예배당에서 제가 호소하고 있어요. 이번에 광주피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교회가 깨지더라도 공산을 막아야 돼요. 네.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네.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죽을 나갈 때 못 박혀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이 안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내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지팡이 들고 바로 모세가 바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장이 하나님 앞에 물맷돌 가지고 나온 장소고 바로 다니엘이 사적은 장소 생각하시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목숨 건 이 사명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모두가 사랑하라 되면 최후에는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세계 복음화 이룬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 여의도에서 만난 이낙연 지지파는 이재명 지지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납득 불가하다.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납득할 수가 없다는 같은 민주당 내에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파라는 겁니다. 좌파가 아니고 주사파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김미성 사장이 물든 사람이란다면. 그래서 납득 불가, 이해 불가하시다 보겠다. 입에 거품 나올 정도로 비판하고 또 비판했다. 속이 안 풀린 모양이었다라며 마치 과거 민주화 투쟁 당시 민주당원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민정당을 비판한 것보다 독특한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지지파가 본 이재명 지지파는 주사파, 플러스 조폭파, 플러스 대중동 부패파, 플러스 성폭행파, 플러스 가정폭력파, 플러스 열린우리당 잔당파들로 얼룩진 잡탕이 전부였다고 이렇게 이낙연 대입 지자들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게 기록을 보니 이게 디지털 타임스 2021년 10월 17일 날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문건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장성민이나 이런 분들 가장 장기표 이런 분들이 민주당 훌륭한 인사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재명 씨가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됐을까 생각하세요. 현직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날도 어떻게 민주당 경선 그날 이재명 씨 혼자 청와대 불러가고 약속해주고 밀어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중립을 지켜줘야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직 대통령 주사파라고 다 얘기하고 본인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지에서 이재명 씨는 후계로 삼게 되는 것이고 구의 대장동 사건 뭐 엄청난 비리가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수사에 중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해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고 형수 욕하고 뭐 형님을 정신병 입원시켜갖고 죽게 얘기해도 만들고 그 외에 정신병 입원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걸 거예요. 저는 정신병 입원을 형님을 죽이고 뭐 형수 욕하고 대장군 삼고 비리하고 이것만 가여도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더 플러스 중요한 것은 주사파는 공산당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고 뿌리채 이 나라를 북한에 넘겨버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공산화 시킬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야당이 분열돼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 못하고 적화된다면 탐식하고 가슴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대장동 사건 이재명이가 총 지우고 있어요 지금. 저 악독한 인간. 한자촌에 가난한 사람들 땅 뺏어갖고.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양반아, 맨날 하루에 10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고 시끄럽게 하면서 뭘 하자는 거야? 대법원에서 폭력으로 나가다 억압 하겠다는 거야? 뭘로 언제 폭력으로 억압을 하고? 장관에 법정에서 보도록 해. 누가 폭력으로 억압을 하고 따위로 해가지고 말이야. 알았어. 누가 변호했을 거 아니고. 시끄러운 사람아. 어디서 범죄행위라고 있어? 범죄행위라니. 이런 게 범죄행위야, 폭력을 하는 게. 언제 폭력을 했습니까? 아니, 어르신, 같이 가봐. 언제 폭력을 했습니까? 아니, 진짜. 최진이라니까. 무슨 일이냐고! 아줌마 다시 들어줘. 아니, 원어투로. 그래, 지금 이제 낙서 그래. 아니니까.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협상을 해주시든가. 아, 그러니까 오늘 행사 장소인데 이렇게까지 하시 워낙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라도 하겠죠. 아, 헤이. 우리 거기 신발에 가가지고 여기 같은 범죄인이랑 정해서 형좀 협상 달라고. 아니, 경찰 보러 잡은 거라 해서. 다 체포해, 현행범들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폭행한 사람들 다 잡아. 직원들만 잡아. 아까 폭행한 사람들 다 잡으라고 빨리. 지갑을 찾았습니다.